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정일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아센 메가 웹스테이션 입주의 여지 없이 많은 관객들로 꽉 차 있습니다. 스카이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가 시작된 지 이제 3주째 벌써 그 어느 때도 느낄 수 없었던 뜨거운 열기가 스카이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를 온통 휘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곳에서 어떤 명승부 드라마가 펼쳐질지 스카이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 3주차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명해설가가 함께합니다. 엄재경 씨, 김대웅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에 정말 많은 게임팬을 감동시키는 경기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예, 뭐 특히나 그 마지막 그 김동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는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동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열기가요, 너무나 빠른 시간 동안에 뜨겁게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심지어 그 두렵기까지 합니다. 네, 아마도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은 이 선수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그만큼 전략 전술들을 또 새롭게 선보이기 때문에 명승부가 나와서 이렇게 열기가 뜨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게임 팬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더욱더 절실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마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스카이베 온캠 네스타 리그 3주차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그 기대와 성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멋진 경기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스카이베 온캠 네스타 리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자,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조이첼에서 주관을 맡습니다. 그리고 SK텔레텍에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KBK와 넷게이머즈에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 각 조의 선수들이 이제 한 경기씩을 치른 상태죠. 예. 네, 1승 혹은 1패의 성적표를 받아주고 있는 선수들. 그러나 아직까지는 8강 진출자의 윤곽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뭐 첫 경기를 패한 선수가 4명이지 않습니까? 네. 8명이지 않습니까? 그 8명 중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충 한 2명 정도는 8강에 진출합니다. 네. 자, 지난주의 경기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을 흥분시켰던 지난 경기에서 자, A조 임요환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1승씩을 거두고 있고요. 조창호, 김재훈 선수가 1패를 기록한 상태에서 오늘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 B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김대건 선수와 안형모 선수가 1승씩을 거두고 있고요. 기욤 패트리 선수와 이재영 선수가 1패씩을 안고 있는데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8강 진출 윤곽 알 수 없습니다. C조 이 홍진호 선수가 조형근 선수에게 충격에 1패를 당했어요. 그랬죠. 예. 네. 그리고 다 잡은 경기를 정유석 선수가 세르게이 선수에게 1패를 기록하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C조입니다. 자, D조 명승부가 펼쳐지는 D조 김신덕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1승 그리고 김정민 선수, 김승엽 선수가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승 혹은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새로운 국면의 그런 경기를 펼쳐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네, 1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은 1승을 더 추가해서 8강을 좀 더 8강 진출의 문을 크게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은 또 패배한다면 상당히 어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있을 경기 네 경기 먼저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조 조창우 선수와 김재훈 선수 1패씩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두 선수가 격돌을 하게 됩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살런 볼텍스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예. B조 김대건 선수가 2주 만에 다시 경기를 나섭니다. 이재항 선수와 크림스 나일스에서 경기. C조 정유석 조형근 선수가 네오버티고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D조 김신덕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그 D조의 김신덕 선수와 김동수 선수의 경기 말이죠. 네. 네, 승리를 거두면 상당히 그 8강 진출이 유력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선수 모두 다 1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에서 또 이기게 된다면 8강 진출이 뭐 유력시 되고 있죠. 네. 자, A조 경기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A조의 경기를 치를 두 선수 조창우 선수와 김재훈 선수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을 거네요. 아, 스펀지 날아가서 사이즈 패스 잡지 못합니다. 지지! 조창우 선수 도깨비 저그
첫 경기 임용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잘 싸웠어요. 예, 자, 좀 그러나, 아쉽게 패했죠. 네, 패했습니다. 네, 이스턴 글렌의 러브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이 선수는 배틀레전드 4000승이라는 것은 말이 4000승이지 정말로 무서울 정도의 실력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단지 큰 무대에서의 긴장감이 예, 1패를 낳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미라는 멀티 깨지기 직전입니다. 탱크 앞으로 좌지지. 아, 예. 네, 역시 박정석 선수. 김재훈 선수. 이 박정석 선수의 경기는 물량으로 밀어붙여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김재훈 선수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데프로토스 상대로의 메카닉 운영보다는 오늘 있을 저그 상대로의 바이오닉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조창호 선수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호 선수 그 뭐랄까요? 김재훈 선수죠. 아, 김재훈 선수요. 김재훈 선수 상당히 그 외모가 순둥이처럼 생겼어요. 예, 동글동글하니 예. 서글서글한 그런 인상인데 그러나 대단히 강력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상당히 극단적인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조창호 선수인데 조창호 선수 도깨비 저그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인상이 마치 그 정말 도깨비하고 비슷한 우리 전통적인 그 도깨비요. 네. 네. 도깨비라고 하기에는 예, 너무 잘생겼죠. 네. 자, 조창우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경기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자, 조창우 선수와 김재훈 선수 1패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질만한 선수들에게 졌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사실 8강 진출을 완전히 포기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야, 그럼요. 예. 그리고 뭐 김재훈 선수가 뭐 조창우 선수를 이겨봐야 남은 뭐 한 경기는 임요환 선수 아니냐 뭐 임요환 선수한테 김재훈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뭐 모르는 거죠. 이 지금 온게임 네스타리그 16강에 올라올 정도의 선수들이라면은 실력은 다 비슷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특히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은 그 경쟁률이 거의 뭐 2,500 대 1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뚫었다는 건 뭐 장난이 아닌 거죠. 이 예. 조창우 선수는 임요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사실 그 찬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쳐서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경기에 또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김재훈 선수는 반면에 박정석 선수와의 그 첫 경기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처럼 보여요. 네, 뭐 긴장을 뭐 하긴 했겠죠. 예, 긴장을 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재훈 선수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프로토스가 뭐 서로 간에 200-200 채우면 가장 강한 종족이 프로토스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고급 유닛이 나왔을 때의 뭐 아비터 등등에서 나왔을 때의 그 이야기고 그냥 게이트웨이 유닛들이 위주로 된 프로토스 유닛 그리고 팩토리 유닛이 위주로 된 테란 유닛이 서로 간에 200을 채운 상태에서 싸움을 하면은 서로 소모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팩토리 유닛이 추가되는 게 가격도 싸고 더 빠릅니다. 예, 그래서 김재훈 선수가 200 채워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그런 의도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상 그 경기가 끝날 즈음에는 박정석 선수의 게이트웨이가 22개였으니까 뭐 박정석 선수의 물량도 만만치 않았죠. 예, 네. 그런 거였죠. 예. 자, 뭐 어쨌건 두 선수 첫 경기 실패라면 실패입니다만은 그런 실패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얻은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죠. 예, 예. 자, 이 경험까지 붙은 이 두 선수 과연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치는 맵 사일런트 볼텍스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양 선수의 전략을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예, 뭐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뭐 1승을 거둔 바 있는 맵이죠. 네. 예, 세르게이 선수 경기였었는데 예, 중앙 힘싸움형이고 뭐 테란이 그 뭐 얼음 지형 위에 중앙에 회색으로 보이는 얼음 지형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한 뭐 핸디캡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 저그전 상대로는 사실 그런 것은 핸디캡이라고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예. 글쎄 뭐 스타팅 포인트의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긴 다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맵에서 테란 대 저그 경기가 펼쳐지면은 다른 세 개의 맵에 비해서는 로스템플에서의 테란 대 저그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잠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재훈 선수가요 테란 유저인데 프로토스 상대의 메카닉 테란보다는 저그 상대 바이오닉이 상당히 능한 선수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더군다나 이 사일런트 볼텍스가 물론 앞마당 지역에 가스가 있다는 점이 초반 중반까지는 저그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난한 그 맵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멀티적이 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그가 여기저기 멀티를 하더라도 이 테란의 입장에서는 파괴시키기 쉽기 때문에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테란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두 선수 첫 경기 때는 아무래도 조금 긴장을 했을 테고 경기 전에 선수들을 만나봤을 텐데 선수들은 뭔가 좀 준비를 해온 게 있는 눈치는 건가요? 예, 전혀 뭐 어떤 그 전략 전술이라든가 이 선수들이 이 정보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일체 얘기를 안 하더군요. 네. 네. 그러나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펼쳐지는 16강 3주차 경기. 오늘의 첫 번째 대결. 자, A조의 경기입니다. 조창우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스카이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3주 차입니다. 자, A조의 경기부터 출발합니다. 조창우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대결. 이 선수가 도깨비 저그 조창우 선수 상당히 독특하고 또 나름의 그런 전략 거기에 탄탄한 유닛 컨트롤이라든지 전술을 풀어가는 능력까지 있는 선수입니다. 예, 상대방을 좀 놀라게 하는 플레이를 자주 하는 선수죠. 도깨비 저그 조창우. 자, 조창우가 도깨비라면 나는 처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김재훈 선수 첫 경기 박정석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배. 그러나 경기 끝난 후에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유닛이 보이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 경기 경험으로 이제는 이 무대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일 듯합니다. 자, 특히 저그 상대 바이오닉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김재훈 선수.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따내고 8강 진출의 희망을 등불을 밝힐 수 있을지 두 선수의 대결을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조창우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조창우 선수 저그 7시. 김재훈 선수의 진영 테란 11시입니다. 조창우 선수의 모습. 네, 땀을 지금 많이 흘리고 있는데 아마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압박감이 있겠죠. 김재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재훈 선수가 그 홍콩하니 참 귀엽게 생겼네요. 자, 양 선수의 위치 어떻게 보이는지 맵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맵에 대해서도 뭐 약간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바로 이곳에 예, 지금 김재훈 선수의 위치고요. 예, 이곳이 지금 조창우 선수의 위치인데 뭐 중앙 지역이 이렇다는 거 말고는 테란이 이 지역에서 저그 상대로 하기에 조금 힘든 측면 같은 경우는 드랍십을 운영한다고 해서 테란은 중앙에서의 힘싸움과 더불어 드랍십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드랍십을 운영할 수 있는 동선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뻔하죠? 드랍십 날아오는 위치. 드랍십이 이렇게 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역을 이렇게 경유해서 날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드랍십 위치가 뻔하다는 측면, 또 테란이 이렇게 밀고 나올 때 저그 입장에서 히드라 러커로 이렇게 둘러치기를 할 수 있다는 예, 이 측면이 이제 굉장히 그 테란 입장에서는 조금 예, 부담스럽고 저그 입장에서는 아까 그 김동현 해설위원이 말씀드렸던 멀티가 너무 부족하다 예, 이런 측면. 그래서 중후반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멀티에서 많은 물량 확보하고 멀티 한 군데 밀리더라도 다른 데 멀티 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다소 반감된다는 거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자, 경기가 시작된 상황. 오. 예, 뭐 더블 해처리. 예, 뭐 충분히 예, 가능하죠. 네, 테란 상대로 지금 보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창우 선수가 상당히 도깨비 저그라고 불릴 정도로 엽기적인 혹은 창의적인 전략 전술을 잘 운영하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김재훈 선수는 반면에 아직까지 이 프로로서 혹독한 어떤 프로 세계에서의 경쟁을 치러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특히나 이번 경기가 그러한 그 관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저그 상대로의 어떤 바이오닉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투베럭스를 갔다는 것은 가장 저그 상대로 무난하고 안정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뭔가의 어떤 도박적이고 기습적인 플레이가 뭐 쉽게 통할 맵은 아니다. 예, 이렇게 선수들이 사일런스 볼텍스를 분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맵은 사일런스 볼텍스 김재훈 선수. 오! 벙커 푸시인데요. 예, 벙커링을 하기에는 예, 거리라든지 예. 멀죠, 저. 예. 자. 아, 지금 SCV를 세 개나 데리고 왔어요. 아, 예. 그 벙커링을 굉장히 잘하기로 아, 저 예. SCV로 많이 도착했죠. 더 큰 콜로니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그링 나왔습니다. 그러나 벙커 속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예예. 예. 조창우 선수로서는 이 벙커를 파괴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예 저렇게 이제 콜로니 짓고 이러면서 시간을 벌고 예 벙커를 고치는 SCV. 아 저거보다는 아, 지금 예. SCV를 잃었던 것이 김재훈 선수에겐 예. 아 그러나 조창우 선수는 기왕이면은 저글링을 모아서 저글링이 좀 모이고 그리고 SCV만 지금 어떻게든 줄여준 다음에. 저글링이 한 부대 근처쯤 됐을 때 그냥 벙커 치면은 뚫을 수 있거든요. 그 변형으로 낫지 않나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아, 예, 예 벙커가 선크 콜론이 강제 어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강제 어택도 안 되고 예. 그 예 마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해봐야 벙커보다 선크 콜론이가 사정거리가 길죠. 예. 자 이런 거거든요. 의외의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 선수가 지금 패하면 탈락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박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아, 예. 어떻게든 저글링으로는 SCV만 없애면은 예, 벙커는 파괴할 수 있죠, 조창우 선수. 벙커 깨지기 직전. 벙커. 아, 조창우 선수 이것은 맞겠네요. 깨졌습니다. 조창우 선수 망아냅니다. 아, 예. 그러나 조창우 선수도 예, 드론 만들 수 있는 타이밍에 너무 예, 저글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 뭡니까 저 드론들도 피해를 꽤 입었죠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 입구 쪽에 수비형 해처리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도 벙커 짓는 미네랄 100을 낭비한 측면도 있지만 아 마린 추가되는데요.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야 이거 김재훈 선수의 도박적인 플레이가 예 김재훈 선수 역시 SCB도 꽤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원적으로 조창호 선수도 부담을 가지겠지만. 김재훈 선수도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 자, 저글링 수비를 하는데 예, 추가적으로 나오려는 저글링으로서 저 마리를 잡기에 역부족이거든요. 위험합니다. 해처리 깨지기 직전. 예, 이 해처리를 그냥 깨졌습니다. 조창우 선수로서는 이 해처리를 그냥 포기하자니 이 해처리 주변의 크립을 이용해서 앞마당과 본진 양쪽을 수비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만약 성크 콜로니가 없다면은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김재훈 선수의 본진 보십시오. 얼핏 보기에도 SCB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 야 예. 드론까지 동원해 수비를 하고 있는 조창우 선수, 김창우 선수 차스를 잡습니다. 아, 이거 막아. 예, 예, 막긴 막네요. 그 지금은 최지. 아, 도깨비죠 그 조창우. 오히려 김재훈 선수의 도박적이고 도깨비 같은 그런 전략에 말리면서 경기 극초반에 GG를 치고 갑니다. 김재훈 살아나는데요. 1승 1패를 기록합니다.